좋네. 열양의 그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타는 곳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아우라지 축제, 뗏목 축제 비슷한 그런 축제를 하거든요. 축제한다 그래갖고 구경도 할 겸 왔습니다. 동네가 여기는 뭐 평상시 이렇게 조용합니다. 옆에 강물이 저기서 이제 저 고양리 쪽에서 쭉 흘러내려오고, 또 저 왕산 대기리 쪽에서 흘러내려오고, 물이 두 강물이 두 개가 만나갖고 합해집니다. 합수. 거기 이제 그 물이 요 조금 내려가면 저기 보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물 수량이. 여기는 호두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호두나무가 굵다. 호두가 굵어요. 호두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야, 많이 달렸다. 여기 호두가 잘 되나봐요. 저기 보면은 저 반달 모양 다리,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멀리서 보면 꽤 멋있는데, 그게 반달 모양인데, 옆에 정자도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정자. 저쪽에 보이는 게 정자입니다. 정자. 안녕하세요. 수건 떨어졌습니다. 수건.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정자도 보이고요. 요리로 가면 이제 아우라지 거기 축제장하고 길이 연결돼 있는데, 지금 저 두 분이 저렇게 산책하잖아요. 여기 강물이 옆에 있고 이래갖고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 겸 걷기 운동. 요즘 뭐 그냥 일만 하면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일하면 특별히 뭐 걷기 운동 일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요즘 뭐 일을 잘 안 하는 세상이니까 걸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변비도 없어지고 건강에도 좋고. 저게 아우라지 다리입니다. 다리. 여기 멀리서 보면 반달 모양으로 된 곡입니다. 여기 이제 물이 두 갈래 길이 여기서 이렇게 합해지거든요. 여기서 뗏목을 만들어갖고, 저 축제하느라고 저기 뗏목 만들어놨습니다. 뗏목. 저걸 이따 갔다 오면서 촬영해야 돼. 우선 정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정자. 뭐, 그, 유명한 연예인이 사는 고향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요, 더 많이 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게 정자거든요. 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앉아서 소주 한잔 하면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따까리 한잔하면 좋겠죠? 옛날에 철학가 선배들이 소주 마시면서 뭐 청산은 나를 보고 어쩌고, 아 개똥철학. 개똥철학. 현장으로 가기 전에 아우라지 무슨 처녀 뱃사공인가 하여튼 뭔 사연이 있어요. 사연. 그래갖고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돌다리입니다. 돌다리. 돌다리를 이렇게 쫙. 지금 우리만 해갖고 건너가다가는 잘못하면 저승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이쪽에 있는데, 요게 이제 정자가 있고. 아직 축제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부터요? 네, 어제부터 시작을, 내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기 동상 있잖아요. 처녀 동상. 예, 예. 저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소녀동상이 예전에는 이쪽에 다리가 하나가 또 없었습니다. 예. 다리도 없었고 지금 현재 오작도 나 있던가 그런 다리 나 있는데 예. 예전에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예. 그 저기 여량 처녀하고 예. 이쪽에 송촌 통과하고 여량 처녀. 예. 여량 처녀가 이 처녀가 여량 있는 처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 총각동상이 있는데 예. 총각동상하고 이제 만나지 못해 서로가 애틀 사연이 있었던 게 그... 예. 아 그러면 여량 총각하고 예. 이쪽 처녀하고 예. 좋아했는데 예. 물 때문에 못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물 때문에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예. 장마가 지면은 나를 꿰를 못 건너니까 오...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면 결혼을 끝내 못했습니까? 예, 못 끝내 못했습니다. 아니 물이 없을 때 만나갖고 결혼하면 되죠, 적을 때. 글쎄요, 그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만들어낸 게 뗏목이죠? 예, 뗏목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부터 행사합니까? 뗏목 타고 건너가는 거는? 아, 뗏목이 원래 저기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 체험을 하게 했었는데 예. 지금은 물이 좀 많은 관계로 예. 그 뗏목을 저기 젓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지는 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건너가면은 밤나무가 많은데 저기 보고 방골이라 그럽니까? 방골. 아, 예, 방골이라고는 없는데 저 동네가 이제 갈금이란 마을인데 예. 방골이라는 동네는 내근 없습니다. 아, 여기서 근무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더운데. 근데 음지로 많이 올라갑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렇게 산책 길을 잘 만들어 나갔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구경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시원하다. 바람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불면 하나 하나 둘 아 네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아주머니 분이 곤드레를 싣고 계십니다. 곤드레라고. 곤드레 예? 곤드레를 냉동에다가 올려놨다가 녹여갖고 손질을 해야지 녹색을 만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주 꽁꽁 얼었네. 꽁꽁 얼었어요. 이게 인계 여랑에서 키운 곤드레죠. 여기 뭐 곤드레 공장도 있으니까 뭐 곤드레를 얼마나 많이 심으면 그죠? 아 앉아 있으니 시원하다. 오늘 가벼운 사람이네. 어? 시원하게 입으셨어. 오늘 쉬는 날이잖아. 네. 오늘 하루만 더 고생하십니까? 그래. 고생해 주세요. 가는 거 봐. 가는 거 찍는 거 봐. 저. 이리 와 좀 갈아봐요. 아니 손다치 안 될 것 같아. 손다치는 안 돼요. 얘 웃기면 안 돼. 뭐 갈고 갈다고. 대마을 가서 일하다 그랬다고. 대마을 일하다 그랬다고. 그래, 말고. 여량 아우라지 아주머니가 부킹게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동네 아줌마들이 총 출동을 했어요. 예. 네. 올로라니 너무 잘 보이지요? 아주머니는 잘 보이네. 집에서 저렇게. 요 아우라지 출신들이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 잘 보십시오.
여기 동네 아줌마들이 얘랑 아우라 축제하는데 오셔갖고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예. 이거 감당하는 게 힘들어 이거. 지금 믹서기에다 확 깔아갖고 붙인 거는데 왜 그래 하는지. 아우 좋은데. 제가 이거 좀 찍고가 앉을 테니까. 요게 여기서 농사진 감자요. 농사진 감자라고. 이거는 아, 이건 평상시에 못 사 먹어. 오늘은 좀 아우라지 행사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하는 거지. 돈 주고도 못 사 먹어. 돈 안 해. 귀찮아서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저놈은 할머니한테 감자 주고 해 먹자 할까 안 한대. 아, 이거 구경하기 힘들어요. 갈아갖고 하는 거. 여기는 감자가루에다 뭐 썩는 게 하나도 없어. 없지요, 그러면. 이건 동네에서 오늘 아우라지 동네 축제 행사하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나오셔다 잡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뭘 섞으면 큰일 나, 큰일 나. 섞었네, 파. 노인네들한테 혼나요, 섞으면. 파하고 당근하고만 섞었대. 파하고 당근하고만 섞었대. 고추. 고추. 네. 예? 저는 곤드레밥 먹을래요. 곤드레밥 밥을 먹어야 돼. 국사밥을 못 먹어봐야 금방 순회라고 먹었어. 아주머니, 이게 부치는 게 이름이 뭡니까? 예, 이거 메밀부추기예요. 메밀부추기? 예. 김치가 들어가네요. 예, 김치 넣어야지 맛있어요. 그럼 뭐 감자죽을 이래 많이 부치지? 바빠요. 네, 손님 마요 뭐. 손님이 뭐 가득 찼구만 뭐. 저쪽에 또 차야지. 이게 이 감자 가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유, 막걸리 한 잔 잡수고 하셔야 되는데. 저도 막걸리 더워서 못 먹어요. 막걸리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시원한 맥주 달라 그래야지 안 주면. 아이고, 돈 벌라 하는데 먹으면 안 돼. 아우라지 축제하니까 나오셔서 하는 거지. 이게 누가 돈 준다 그래도 안 해 이거. 동네 축제하니까 뭐 어르신들 나오시고 이러니까. 지금 이 다니. 와서 하는 거예요. 이 구경하기 힘들어요.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바람 부는데도.